법무부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집단 소송제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뭐 법무부가 포럼을 열었다는데 어떤 포럼인가요? 네,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법제 포럼입니다. 네. 중앙대 로스쿨의 함영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요. 네. 학계 전문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뭐 일단 집단 소송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집단 소송제는 기업 관련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판결 없이도 똑같이 피해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 피해자나 혹은 불타는 BMW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판결 없이도 똑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집단 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 분야에만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강력한 지적입니다. 네, 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나요?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박영선,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집단 소송제의 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중에서도 법무부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뭐 해당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대표 당사자 소송 범위를 확대한 것이 그 골자인데요. 네. 제조물 책임, 부당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식품 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크게 6개의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 앞에 일일이 적용 대상을 적시하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존의 증거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그냥 집단소송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 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실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뭐 박상기 장관 이 말을 해석하면은 그동안은 그나마도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네, 오늘 토론회 참여자로 참석했던 김주원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진행된 건은 11건에 불과하고 또 종료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은 모두 기업에게 있는데 그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물론 소송 개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소송제에 있어서 대상 범위의 확대도 확대지만 기존 소비자에게 물었던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무는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네, 뭐 해당 발의안이 이런 점들을 많이 개선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입니다. 네. 네, 법무부의 집단 소송은 소송 수행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송 제도의 집단 분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피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함 교수의 말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법안은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 혹은 그리고 소송 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지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 할지 등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